안녕하십니까. 내추럴 보디빌딩학과 총장 기토리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시 특히 부족한 영양 성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이어트를 진행하다 보면 특정 미네랄에서 결핍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다이어트 시 많은 분들이 잘 챙기지 못하는 영양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철분. 철분은 햄철분과 논햄철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햄철분으로는 빨간 고기, 생선, 가금류 고기 등이 대표적이고 논햄철분으로는 시리얼, 노른자위, 생염야채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 철분 중에 햄철분을 섭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철분은 알약 형태로 150에서 200가량 섭취해 주셔도 되는데요. 각종 논문에 의하면 다른 보충제들과 마찬가지로 장기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요오드. 요오드는 뇌 손상을 방지하고 예방하는 것으로 흔히 알려진 요소입니다. 이외에도 요오드가 결핍되면 갑상선 확대, 갑상선 기능 저하, 인지 발달 장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2009년 호주에서는 빵을 만들 때 사용되는 소금에 일정량 요오드를 의무적으로 넣게 하는 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호주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소금을 요오드화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한 연구에 의하면 140개의 국가가 소금을 요오드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요오드가 많이 들어간 음식으로는 대구, 굴, 새우, 계란, 참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권장하는 요오드 양은 300에서 600입니다. 세 번째, 비타민 D. 비타민 D는 주로 햇빛으로부터 공급됩니다. 하지만 선크림이나 각종 피부를 보호하는 로션 등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은 햇빛을 필요한 만큼 못 받게 되고 비타민 D를 합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긴 옷, 긴 바지를 입다 보니 비타민 D 합성률은 현저히 낮아진다고 합니다. 논문에 의하면 여름철의 경우에는 오후에 6에서 7분간 걷기만 해도 일반적인 성인 기준으로 충분히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겨울철에는 오후에 40분은 걸어야 충분히 비타민 D를 충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비타민 D와 관련된 연구들을 보자면 나이를 먹을수록 비타민 D 합성률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비만인 분들도 평범한 체중의 사람들보다 비타민 D 합성이 낮다고 합니다. 따라서 고연령이나 비만인 분들은 특히 비타민 D 흡수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햇빛을 통한 합성 말고 음식으로도 비타민 D를 섭취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연어, 정어리, 참치, 계란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으로는 비타민 D를 충분히 합성시키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성인 기준으로 음식을 통해 비타민 D를 섭취할 경우 우리 몸에서 필요한 비타민 D의 5에서 10%까지 밖에 합성을 못한다고 하니 아무래도 보충제 형식으로 비타민 D를 채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충제로 드실 경우에는 80에서 120을 드시면 됩니다. 만약 햇빛도 잘 안 보고 식단으로도 비타민 D를 챙기지 못하는 분들은 권장량보다 더 높게 드셔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비타민 B12. 비타민 B12는 일반적으로 가장 결핍이 심한 성분 중 하나입니다. 심지어 조금만 부족해도 건강이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는데요. 보통 무기력함, 피곤함, 근육통, 심장 두근거림, 청백한 피부 등이 일어납니다. 호주에서는 이 비타민 B12를 하루에 2.4mg 먹으라고 조언합니다. 비타민 B12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조개, 송어, 연어, 참치, 치즈 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칼슘. 오늘은 다이어트 시 부족한 영양분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몸에서 부족한 영양분 중 칼슘이 부족하다면 가장 치명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뼈 생성과 뼈 성장이 일어나는 청소년기와 여성, 그리고 웨이트리프팅을 하는 우리들에겐 더더욱 칼슘이 정말 중요한데요. 특히 청소년기에 만들어진 뼈 밀도는 거의 평생 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칼슘이 주로 들어가 있는 음식은 우유, 요거트, 치즈 등이기에 유제품에 알레르기나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식단을 통해서 칼슘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렌지 주스, 시리얼, 빵, 연어, 양배추 등에도 있기에 이 음식들을 잘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칼슘 권장량은 나이, 성별별로 나누어지는데요. 9에서 11세는 남자 1000, 여자 1000, 12에서 18세는 남자 1300, 여자 1300, 19에서 50세는 남자 1000, 여자 1000, 51에서 70세는 남자 1000, 여자 1300을 드시면 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전체 인구 중 20%가 결핍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장내 문제, 음주, 특정 보충제, 섭취 음식 등에 따라 마그네슘이 부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운동을 할 때 흘리는 땀 때문에 마그네슘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고도 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고혈압, 부정맥, 심혈관 질환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마그네슘을 남성의 경우에는 하루에 400에서 420을, 여성의 경우에는 하루에 310에서 320을 섭취하라고 권합니다. 마그네슘은 다양한 음식군에서 볼 수 있는데요. 각종 야채, 견과류, 쌀, 해산물 등을 섭취해 주시면 좋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이어트 시 철분, 요오드, 비타민 D, 비타민 B12, 칼슘, 마그네슘이 부족하다. 두 번째, 철분은 150에서 200가량 알약 형태로 섭취해 주는 것이 좋고, 다른 보충제들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철분이 많은 음식으로는 빨간 고기, 생선, 가금류 고기 등이 대표적이다. 세 번째, 요오드도 다이어트 시 많은 결핍이 일어난다. 그리고 요오드의 하루 권장량은 300에서 600이다. 요오드가 많이 들어간 음식으로는 대구, 굴, 새우, 계란, 참치 등이 있다. 네 번째, 비타민 D는 주로 햇빛으로부터 공급된다. 여름엔 7분간 걷기만 해도 몸에 필요한 비타민 D를 충분히 합성할 수 있지만 겨울엔 오후에 40분은 걸어야 충분히 비타민 D를 충전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음식으로는 비타민 D를 충분히 합성시키지 못하기에 보충제로 하루에 80에서 120을 섭취하자. 다섯 번째, 비타민 B12는 조금만 부족해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비타민 B12는 하루에 2.4mg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비타민 B12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조개, 송어, 연어, 참치, 치즈 등이 있다. 여섯 번째, 칼슘은 청소년기, 여성, 리프터들에게 정말 중요하다. 칼슘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오렌지 주스, 시리얼, 빵, 연어 등이 있다. 칼슘 권장량은 나이, 성별별로 나눠지는데 일반적으로 1000 정도 먹으면 된다. 일곱 번째, 마그네슘은 전체 인구 중 20%가 결핍되어 있다. 특히 땀을 많이 흘려서 마그네슘이 부족한 경우도 많다. 남성의 경우에는 하루에 400에서 420을, 여성의 경우에는 하루에 310에서 320 섭취하는 것을 권한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각종 야채, 견과류, 쌀, 해산물 등이 있다. 미트리로 받는 모든 수익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매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